이게 지금 뼈만 남은 상태라고 보면 요오면은 하늘이 다 뚫렸죠. 뒤에도 뚫렸죠. 지금 옆면도 다 뚫렸어요. 이거는 저 솔베이 윈드스탑 셀트입니다. 여기 두께가 있고 아마 이거는 우레탄 창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텐트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한 10kg 정도 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솔베이 불멍 텐트라는 아주 독특한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천장이 뻥 뚫렸습니다. 선루퍼 불멍 텐트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솔베이 불멍 텐트의 재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3.3m, 폭이 3.3m입니다. 높이가 2m인 솔베이 불멍 텐트는 우레탄 창이 하나 조지입니다. 폴대는 메인폴이 두 개이고 이너 텐트가 없는 텐트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지만은 가격은 중고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제품의 구성품을 쭉 확인하고 바로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솔베이 불멍 텐트는 가격이 중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염 처리가 되어 있고 불멍 텐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피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익스텐션 폴대는 없었습니다. 피칭하는 모습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폴대는 메인 폴대 두 개 있습니다. 폴트를 끼워서 피칭을 해볼게요. 자, 이제 폴트는 이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폴대를 십자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고 자, 양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꽂게 돼 있습니다. 여기 폴대를 여기에 꽂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끼운다네요. 텐트는 세웠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클립을 채우고 팩을 박아야 될 것 같아. 바닥에 클립을 채우고 자, 이제 클립까지 채웠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팩을 박아보도록 할게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 빠르게 팩을 박아야 돼. 땅콩 스타프로 이제 끈을 스트링을 조정을 해주고 텐트 피칭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 피칭은 끝났습니다. 플라이도 올렸고 팩도 박아서 스트링도 연결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텐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라이가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까지 이제 스커트가 있어 가지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텐트 내부고요. 천장 개방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개방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다 이제 개방할 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메시창이 있어서 뻥 뚫립니다. 메시창을 이제 감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위에 천정에 또 창이 있죠. 캐논피 폴 때는 원래 여기 이제 없던 건데 제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지금 피칭을 해봤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솔베이 방염 텐트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확장에 폴대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천장이 이 보시면은 이게 다 뻥 뚫렸어요. 이 지금 빨간 데 있죠? 이거는 다 뻥 뚫린 겁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요 내실은 3.3 이거 높이는 여기가 이제 2m. 여기 서큘레이터나 랜턴 그렇지 않으면은 선풍기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다 보니까 괜찮아요. 개방감도 있고. 메시창을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양쪽으로 한번 오픈하고 천정에도 한번 오픈을 하고. 자, 오픈했을 때는 개방감이 이제 양쪽 다 좋습니다. 햇살이 지금 엄청 들어옵니다. 똥 뚫렸죠? 이렇게 텐트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정하고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이 메시창을 닫고 플라이를 한번 올려볼게요. 플라이를 이제 철수를 해볼게요. 메시창을 닫고 플라이를 철수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제 완전하게 밀폐된 공간이고요. 플라이 철수는 여기 이제 콕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 끄어주면 네 군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이제 끄어주면 네 군데요. 이제 네 개의 플라이를 잡고 있던 콕을 뺐어요. 저걸 이제 철거를 해 볼게요. 플라이 철거는 그냥 당기면 되는데요. 중간에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떼줘야 됩니다. 여기 찍찍이가 있죠. 찍찍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위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떼주시면 됩니다. 철수했을 때 이렇게 하늘이 완전히 보이죠? 그냥 요것만 있어요. 볼 때만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되고 여기다가 이 메시창까지 다 오픈 해버린다 그러면은 메시창까지 오픈 해버리면 지금 플라이를 철거를 한 상태고요. 메시창을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내부로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다 개방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하늘이 뻥 뚫렸고 옆에도 이렇게 메시창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뒤도 오픈할 수 있는데 양쪽으로 오픈하고 뒤는 이제 옆으로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뼈만 남은 상태라고 보면 요면은 하늘이 다 뚫렸죠. 뒤에도 뚫렸죠. 지금 옆면도 다 뚫렸어요. 개방감 하나는 짱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메시창만 저거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이를 철수를 한 상태고 플라이 없이 텐트로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창은 이제 닫았는데요. 천정이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립니다. 그냥 폴대만 남았어요. 하늘이 완전히 보이죠? 이 사면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개방감 하나는 끊어집니다. 솔베이 피칭 했을 때 모습이고 플라이는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전면이고 옆면 솔베이. 그리고 솔베이는 바닥을 고정시키고 스트링을 연결해서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팩이 전체적으로 한 32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탄탄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팩을 완전히 철거를 한 상태고 스트링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제 텐트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철거는 여기 있는 혹을 빼내고 바로바로 폴 때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던 메인 폴대를 이제 빼낸 상태입니다. 오늘은 셀터 텐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솔베이 불멍 텐트입니다. 개방감이 아주 좋은 중고가의 텐트입니다.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 불멍하기에 더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